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링크버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소니에서 제공해주신 제품이고요. 일정 가이드에 따라서 리뷰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공지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좋긴 한데요. 원래 개봉기를 미리 찍어놨어요. 근데 소니에서 원하는 건 저는 사실 소니가 제품 받고 개봉기를 올려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나만의 꿀팁이라던가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 그리고 뭐 특징들을 설명해주세요 라는 영상을 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봉기를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리뷰 다 하고 나중에 개봉기 하기엔 또 순서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앞부분은 개봉기가 들어갈 거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느낀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착용 시에 꿀팁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찝어서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에 표시를 해둘 테니까요. 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이 먼저 보고 오시죠. 짠! 그러면 바로 제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여는 거라서 좀 버벅일 수 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니 링크버즈 그리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배터리를 이제 케이스와 함께 사용한다면 12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새겨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포장에 플라스틱이 없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종입니다. 뭐 애플 기기, 알렉사 빌트인, 그리고 OK 구글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소니로부터 제공받은 제품은 화이트, 흰색 색상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이 여기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고요. 포장을 열면 이렇게 링크버즈라고 적힌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되게 두껍게 만들기도 했고 뭔가 딱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플라스틱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제품을 열면 생각보다 되게 작은 제품이 오게 되어 있네요. 사실 이게 지금 소니 발대식, 광고 발대식이 5월 3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미리 찍는 거기 때문에 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에어팟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24만원에서 25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에어팟 프로 제품입니다. 사실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아닌 완전 오픈형이라는 점에서 완전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사이즈를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로는 링크버즈가 조금 더 작고요. 두께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었을 때 좀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손에 들고 다닌다거나 그냥 뭐 가방에 넣는다거나 사실 뭐 그냥 들고 다니는 데는 되게 편리한 사이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이를 까보도록 할게요. 이제 NG가 나면 이 종이를 깐 이후로는 다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고요. 소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인 것 같고요.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을 한번 봐드릴 건데요. 요게 위로 빠지네요. 여기를 빼면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잡아당기라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윙팁이 들어있고요. 뭐 XS, 뭐 S, L, XL 아마 여기 미디움이 껴져 있겠죠. 그래서 총 5개를 따로 여분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팁이고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 윙팁보다는 폼팁이 좀 더 익숙해요. 뭐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윙팁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폼팁이 좀 더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USB에서 C타입으로 충전하는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밑에 보시면 아마 설명서가 있는 것 같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를 제공해주는 것 같고요. 뭐 무료로 체험해봐라.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얘도 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열어만 볼게요. 네, 대충 뭐 그런 거 적혀있는 보증서라던가 설명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이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보시면 이렇게 밖에서도 닫아도 보일 수 있게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후면을 보시면
사실 이게 재질도 그렇고 좀 신기한 재질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들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접사 촬영이 안 되는 렌즈라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이 뭔가 돌멩이 같은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완전 흰색이 아니라 점점점점 검정색이 박혀있기도 하고 약간 돌을 형상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플라스틱 소재이고요.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47, 40, 30mm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후면에서 보여드리자면 C타입 코드가 있고요.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소니 이어폰들을 몇 가지 써보긴 했는데 페어링 버튼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유선 충전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충전을 해야 된다는 점. 사실 저는 스마트폰은 유선 충전을 별로 안 해요. 진짜 태어나서 10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유선 충전은 좀 빠른데 무선 충전은 느리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요. 요즘엔 좀 빨라졌다고 하지만. 링크버즈, 특히 제가 이제 타사 제품을 언급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려놓고 잡니다. 무선 충전을 올려놓고 자면 일어나면 충전이 되어 있어요. 밤에 뭐 잘 때 꽂고 잘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선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TV 여기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귀에 걸리는 형태고 사실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또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안쪽을 보시면 여기 접점, 충전을 위한 접점, 센서가 있겠죠. 착용을 감지해주는 센서. 그리고 아마 이게 그릴 구조인 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는 구조로 보여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사용을 해보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니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첩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긴 하는데 뭐 자석은 아니니까 사실 잘못하면 싸보일 수 있는 그런 마감이거든요. 이게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싸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고급스럽다. 사실 이게 지금 소니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싸보인다는 게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자석에서 착 붙고 착 떨어져서 쓱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지만 얘는 버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우리 필통 플라스틱 초딩 때 쓰던 필통 열듯이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부드럽다. 이 끝에 그냥 툭 하고 걸리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이게 조금 부드럽게 열려서 여기서 자동으로 멈춰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제가 닫고 열 때마다 이 LED 인디케이터 보시면 반응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어플과 연동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동을 마친 상태이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LR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저는 노래를 재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곡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고요.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스피크 투 챗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는 꺼져 있는데요. 저는 항상 켜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노래를 듣고 있다가 상대방이 말을 하면 못 듣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캐치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주고 노래를 일시정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켜두었고요. 세팅에 가시면 음성 감지 감도 상대방이 아 한마디 했는데 노래를 꺼버리고 상대방의 목소리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다 멈췄을 때 몇 초 후에 다시 노래를 재생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직역처럼 되어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퀄라이저, 블루투스 연결 품질에 대해서 뭐 음질 우선, 안정적인 연결 우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음질 우선으로 바꿀 거고요. DSE라고 해서 소니에서 제공하는 사실 이거는 업스케일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켜시면 좀 더 좋은 음질 느끼실 수 있고 좀 더 풍부한 음질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배터리 부분에서는 좀 빨리 닳는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 이어폰이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이어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넘어가면 정형 볼륨 제어라고 해서 주변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이어폰의 소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넓은 영역 탭이라고 해서 탭하는 부분이 되게 좁은데 이거를 뭐 뺨까지 칠 수 있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폰을 벗을 때 끈다거나 일시정지 한다거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알림 음성 현재 저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 프랑스, 독일,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겠죠? 한국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건 리뷰 끝나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특히 스포티파이 탭에서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스포티파이 말고 플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봉기를 보고 오셨을 테니까 이 제품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특징, 그리고 약간의 단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도 느낀 팁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웃도어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소니에서 저에게 원한 것도 아웃도어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원한 거기도 했고, 사실 제가 이 촬영한다거나 잠잘 때 빼고는 실내에 처박혀 있지 않아요. 뭐 수업 들을 때는 학교에 처박혀 있는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주말에도 알바를 갔다가 야경 촬영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친구를 촬영하려고 미술관 앞에 가서 촬영을 하고 야외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할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이거를 좀 사용하는 모습을 찍고 싶었습니다만 킥보드를 타면서 한 손으로 셀카봉을 들고 촬영을 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친구들을 좀 껴보게 해서 전화면을 좀 많이 담았으니까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참고 화면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부분은 서울 은봉산에 올라가서 팔각정에 올라갔을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들, 이게 지금 제가 은봉산에서 찍은 장노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은봉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자면 제가 이제 등산을 할 때 뭐 사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다고 위험하진 않아요. 뭐 차가 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갑자기 무슨 돼지가 나와갖고 피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는 주변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뭐 새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걸 느끼려고 등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야경 촬영을 위해서 등산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품을 끼고 올라갔을 때 더 안전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사실 장점과 단점을 조금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스피크투챗이라는 기능입니다. 스피크투챗이라는 기능이 제가 노래를 듣다가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노래가 자동으로 멈추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잡아서 증폭을 시켜줘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그냥 제가 말하는 이런 것도 담아서 얘가 노래를 끊습니다. 이걸 조금 민감도를 낮게 설정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친구가 말을 걸면 친구의 목소리를 딱 바로 잡아서 막 굳이 막 버튼 눌러가지고 뭐 외부 환경을 들으려고 무드를 바꾼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노래 듣는데 주변 소리 다 들리는 거 아니냐?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가끔 에어팟도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킨 건가 끈 건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적응을 하다 보면 노래밖에 안 들린다. 여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은 잘 했고 일단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끼기 어려운 형태였어요.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초점이 잡힐지 모르겠네요. 근데 윙팁이 있는 형태입니다. 윙팁이 있는 형태여서 처음에는 좀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갤럭시 버즈를 이용했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전 에어팟 유저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귓바퀴에 걸린다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제가 보이겠죠? 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껴놓고 흔들면 떨어지고 흔들면 떨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오른쪽 귀는 잘 맞는데 왼쪽 귀로 했을 때 이게 잘 귓바퀴로 안 들어가서 막 이렇게 쑤셔 넣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릴까 해요. 일단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귀볼 안에, 귀 구멍 안에 들어가고 얘를 이렇게 살포시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되는 사람만 되고 귀 모양에 따라서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윙팁 있죠? 윙팁을 먼저 넣어줍니다. 윙팁을 먼저 넣어주고 얘를 돌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더 잘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귓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해보시고 나 된다 하시면 이렇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